전라남도는 올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도정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전남 발전에 확고한 발판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의 발견 이 시간에는 남도 문예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체육국 이기환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입니다. 전남은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이로 불렸지만 사실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도문의 르네상스는 이처럼 한때 융성했으나 점차 그 명맥을 잃어가고 있는 예향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유산을 웰빙과 힐링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춰 재조명하고 부활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장르와 분야 선택 문제가 남도문의 르네상스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관련 교수, 예술인, 유관기관, 그리고 중앙단위 저명 인사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 자원 중 타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으면서 대중화와 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남도 문예 르네상스는 전남의 전통 문화예술 자원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현대적 가치로 재조명하여 승화시키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요구되어 폭넓은 채널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들을 위해 지난 2월 문화예술에 대한 방대한 전문 인력과 연구 용역 경험이 풍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영역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의 연구 영역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이 발굴되겠지만 남도문의 르네상스는 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와 지역민의 참여 붐 조성 차원에서 현재 두 가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동양화 비엔날레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본향이라 할 수 있는 전통 수묵화를 주제로 2017년에 한, 중, 일 등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전, 또 2018년 국제 비엔날레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전통정원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사문화의 꽃을 피웠던 담양 소세훈을 중심으로 한국형 전통 정원을 조성하여 산림문화의 관광자원화와 가사문화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예술 자산을 사장하지 않고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제2의 문화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후손들에게 애향 남도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미지가 크게 고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